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요. XFX의 7900 GRE 에디션입니다. 자, 라데온 7900 GRE 제품이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비교할 제품은요. 바로 옆에 있는 4070 슈퍼. 그냥 4070 말고 슈퍼 제품이에요. 왜이두 제품을 비교하느냐? 얼마 전에 이 중국과 독일에서만 출시했던 GRE 에디션을 국내에도 출시를 했습니다. 약 80만 원 정도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 제품의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4070 슈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4070 슈퍼를 성능적으로 GRE 에디션하고 비교를 해볼 생각이에요. 아, 이거 네이밍이 좀 자꾸 딴 생각이 들게 하는 이름인데, 여튼 외관 한번 살짝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XFX 제품 같은 경우는 출시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출시는 제가 알기로 사파이어 거 출시되었는데 80만 원, 84만 원 최저가에 나와 있더라고요. 박스 까면 내부에는 QR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요새 뭐 CD라든지 매뉴얼을 따로 제공 안 하고 저런 기식으로 QR코드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라고 되어 있는 경우 많습니다. 제품 비닐로 견고하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비닐 떼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 좋네. 근데 제 포장이 너무 편해 보이는데요? 본품을 이렇게 꺼내시면 크기가 다른 편입니다. 중앙은 좀 작고 좌우는 큰 펜이 되어 있는 3펜 XFX의 GRE 에디션이 보입니다. 옆면은 깔끔하네요. XFX가 이런 디자인으로 나오는 경우 많죠. 맞죠? 라데혼 XFX 기대랑 이렇게 쭉 빠져 있고 백플레이트는 좀 구멍이 많이 뚫려 있습니다. 황금포층 있는 분들이 싫어하시겠다. 당연히 쿨링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딱 봐도 금속 재질이고요. 백플은 슈라우드는 플라스틱 재질로 보입니다. 그리고 듀얼 바이오스가 지원이 되는지 여기 작은 버튼이 하나 보이고요. 그리고 전원은 기존의 8핀 두 개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아, 지금 12핀이 워낙 불량 난다는 얘기가 많아서 불안해하신 분들이 있던데 그런 걱정은 당연히 8핀 두 개라서 없겠죠. 전력 소비량은 좀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후면 포트 같은 경우에는 HDMI 하나랑 DP 세 개입니다. 뭐 평범합니다. 제품 두께가 그리 두껍지 않기 때문에 장착은 매우 쉬워 보입니다. 안 두꺼우면 쿨링도 괜찮을라나? 좀 의심이 되는데 얘 성능과 온도는 자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죠. 외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준비된 영상 잘 보고 오셨죠? 일단, 7900 GRE 에디션은 그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표로 보여주기 전에 앞서 제가 가격부터 한번 알려드리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격 차이가 좀 있거든요. 4070 슈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저렴한 제품이 지금 89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3펜, 좀 쿨링 괜찮고 저렴한 제품 보면은 윈드포스가 되겠죠. 지금 가장 많이 나가는 모델인 것 같은데 여기 90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나온 지가 이미 몇 개월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격이 안정화된 게약 90만 원 정도 한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7900 GR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출시했는데 80만 원에 안착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니트로는 상급이죠. 상급 제품 모델도 85만 원 채 하지 않는 공격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몇 제품이 더 출시가 될 건데요. 80만 원보다도 더 저렴한 제품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70만 원 중후반까지요. 상당히 기대되는 가격을 일단 형성하고 있어요. 왜이 얘기를 굳이 하느냐? 오늘 가장 주의 깊게 비교해 볼 제품들은 당연히 4070 슈퍼와 7900 GR입니다. 둘이 경쟁하는 라인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가성비가 좋은지 소비자한테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 가격부터 언급을 하고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요두 제품을 4K에 쓰기에는 좀 성능이 떨어집니다. 최소 프레임 아슬아슬하게 60 정도 되니까 못 쓰는 건 아닌데, 이게 사실 몇몇 게임 옵션 타입을 한 상태거든요. 이런 완전한 풀업을 하겠다면 이두 제품은 4K에 쓰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또 그렇다고 못쓸 정도는 아니죠. 옵션 타입하면 쓸 수는 있겠습니다. 4070 슈퍼 같은 경우에는 평균 프레임이 73 정도 나옵니다. 여기 7종 게임 평균 프레임이요. 그리고 7900 GRE 같은 경우에는 80프레임 정도로 10% 정도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죠. 보시면은 타임스파이 점수도 10%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수 있겠죠. 약 2400점 정도 차이 나니까 대략 그쯤 되겠습니다. 온도는, XFX의 GRE 에디션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59도 정도에 안착이 있습니다. 물론 비교 대상이 아까 봤던 한 펜짜리 기가바이트 제품이 아니라 만니 투펜 제품으로 비교를 했기 때문에 만니가 62도로 높고, 둘다 똑같은 3펜 제품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온도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070Ti 슈퍼한테는 비교하면 어떤가요? 좀 갭이 있죠? 한10% 정도 또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7900 GRE는 4070 슈퍼랑 비교하는 게좀더 성능적으로 가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4080한테는 택도 없고요. 4080이 4K 시작을 하는 이유는 4080쯤 되면 여기서 100프레임 정도가 나오니까요. 그렇다고 4070하고 비교할 정도는 아니죠. 4070은 좀 거리가 멉니다. 66프레임인데 80프레임. 이 성능 격차로 따지면은 거의 20% 가까이 성능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4070 따위가 비빌 수는 없습니다. GRE 에디션한테. 실제 가격은 4070에 가깝죠. 그리고 기존의 판매 제품인 7800XT 레퍼런스랑 비교했을 때도 꽤 성능 격차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20% 정도 성능 격차가 나기 때문에 7800XT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보면 되겠네요. 4K 기준에서는요. 대부분 이 그래픽 카드는 QHD로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4K에는 간단하게 넘어가고 QHD 한번 봅시다. QHD로 봤을 때는 4070 슈퍼랑 별 차이가 없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게임에 따라 업체가 뒤치락합니다. 사펑이나 디비전은 이겼는데, 토탈로도 이기고, 메트로 엑스더스한테는 졌고, 포르자 이겼지만, 섀도우 툼레이더에서는 꽤큰 폭으로 졌습니다. 보더랜드는 뭐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소폭 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성능 2%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4070 슈퍼의 직접적인 경쟁 라인업은 7900 GRE가 맞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유저는 이 그래픽 카드를 QHD로 사용할 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어요. 어떤 점이 아쉽냐고요? 전력 소비량이 크게 차이 납니다. 지금 4070 슈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제품이 200초 정도의 전력 소비량을 보여줍니다. 200에서 220 정도. 근데 7900 GRE는 어떻습니까? 300까지는 다다르지 않지만 200대 후반의 전력 소비량을 보여줍니다. 형광등 2개에서 3개, LED 형광등 기준으로 그 정도의 전력 소비량을 보여주고, 일반 형광등으로 봤을 때도 뭐 한두 개 정도는 차이가 나는 전력 소비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전선비는 다소 7900이 떨어집니다. 4070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4070이랑 비교했을 때는 역시 격차가 꽤 큽니다. 위에 4K 때보다 차이가 더큰것 같은데요. 비교할 대상이 아니죠. 이 정도면 프레임이 체감이 될 정도로 차이가 있다 보면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20%를 넘게 차이가 난다
20%, 20프레임이 넘게 차이가 난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20%까지 차이 안 나지만 대충 한 16%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보이는데, 이 정도면 체감이 될 겁니다. 체감이 될 거고. 그리고 7800XT랑 비교했을 때도 10% 정도 차이 나죠. 그래서 근접 라인업이긴 한데 성능이 비슷하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10% 넘게 차이 나면은 한 단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FHD에서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얘네들 성능 격차가 별로 날 수가 없어요. 왜? CPU에서 한계가 먼저 걸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고만고만해 보이는 성능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똑같지는 않죠. 10% 정도는 좀 높은 느낌. 4070Ti하고도 좀 비슷한 느낌이 FHC는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CPU에서 한계가 먼저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900GRE의 성능 평가를 하자면 4070Ti 슈퍼랑은 비교했을 때 14%나 차이 나기 때문에 한 등급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4070 슈퍼랑 비교하면 거의 동급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거의 동급이에요. 둘다뭐 상급 제품은 아니니까 사실상 동급이라 봐도 되겠죠. 물론 여러 매체의 내용을 조합해보니까 일반적으로는 7900GRE가 2, 3% 높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저도 2% 높게 나왔으니까 다른 매체의 리뷰와 비슷하게 나왔다 보면 됩니다. 미묘한 7900GRE의 승리. 그리고 기존 제품인 7800XT와 비교했을 때는 약14% 정도 포인트 차이가 나니까 분명히 한 단계 윗급의 성능을 보여준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표로 만들어 봤어요. 여기서는 이제 100% 성능 기준을 4070으로 잡은데요. 4070보다는 확실히 눈에 띄게 성능이 위에 있고요. 맞죠? 7800이나 4070보다는 확실히 위에 있습니다. 기존 제품인 3080, 최고 3080 사시는 분도 많은데 그보다도 확실히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4070Ti 7900XT랑은 생각보다 그리 거리 차이가 없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거의 한 단계에 가까운 성능 차이 나긴 해요. 한10% 차이는 나니까 동급은 아니다 볼수 있겠죠. 결국 이 제품은 가격만 맞으면 살 만한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AMD 제품을 별로 추천을 안 하는데요. 지금 와서는 그래도 좀 태클 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드라이버가 출시된 지 1년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적이고. 자, 이렇게 얘기하면 GRE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뭐, 나온 지 얼마 안 됐어도 7000 시리즈가 나온 지좀 됐잖아요. 그래서 그쪽 드라이버가 충분히 안정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GRE는 중국과 그 인구수 많은 중국, 독일에서 선행 발행이 됐던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왔을 때 이미 드라이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고, 그리고 경쟁사 대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좀 아시는 분, 적어도 뭐 DDU로 깔끔하게 드라이버 지우고 새로 깔줄 안다, 그리고 이슈를 검색해서 괜찮은 드라이버 좀 찾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있는데요. 배그가 나온 지꽤 오래됐는데 사실 이 AMD 그래픽카드가 배그만 하면은 유독 끊기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스터터링이 있었어요. 그게 요번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패치로 24.2일인가? 요거 패치로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혹시나 AMD 그래픽카드로 배그를 플레이하다 짜증나서 AMD 그래픽카드로 배그 안 한다 하시는 분들은 요번 드라이버 업데이트 하시고 한번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7900GRE 에디션 어느 정도 성능을 보인지, 4070 슈퍼와는 확실히 경쟁 상대가 될수 있었는지 성능과 가격을 보면서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아무래도 쓰기 편한 거는 지포스겠죠. 하지만 또 10만원 이상 싸다면은, 아, 이건 못 참지 하고 분명히 AMD 라데온 7900GRE를 선택하신 분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제 영상을 보고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내 보고 책임지라 그러지 말고. 아니, AMD 뭐 추천하고 있어? AMD가 얼마나 나쁜데 하시는 분 많은데, 저도 AMD랑 인텔 걸안 씁니다. 엔비디아랑 둘다 쓰고 있는데 바로 옆에 컴퓨터가 7900XT 딸려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내가 하는 게임은 그냥 잘 돌아가요. 그리고 예전엔 좀 깜빡이어서 좀 짜증나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깜빡인 증상도 어느 정도 해결이 돼가지고 막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컴퓨터 조금 할줄 알아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강제로 추천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 빠이빠이. 진짜 빠이빠이.